수원에서 대한 사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추울 때인데요. 겨울 추위 하면은 딱 하고 떠오르는 그림 뭐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제목부터 추위가 느껴지는 세안도 떠오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이제 국보로 지정되어서 또 더 유명해지기도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 작품을 함께 감상하신 분들 중에서는 보면 같이 박물관 가서 감상하실 때 제목은 들어봤지만 이게 왜 국보인가? 정말 이게 그 세안도가 맞는가? 이렇게 의아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정말 이게 국보가 될 만큼 대단한 명작으로 보이는지, 아니면 뭔가 착오가 있었는지 이런 생각 각각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한번 세안도 정말 명작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안도를 이야기하려면 역시 이런 그림을 왜 그리게 되었는지 그 화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세안도를 그린 분은 추사체라는 글씨체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 추사 김정희가 그린 그림인데요. 추사 김정희가 이런 그림을 그리기까지 배경도 없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정희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면, 김정희는 당대에 대단한 명문가 후손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잘 나갔죠. 그래서 쭉쭉 잘 나가다가 이 사람 인생에서 가장 큰 경험이라면 24살 때 아버지를 따라서 북경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신으로 갈 때 자제군관이라 그래서 가족들 중에서 이렇게 수행비서처럼 따라가는 그런 특혜를 줬었는데, 김정희가 바로 그걸 따라가서 이제 청나라 구경을 하게 되는 거죠. 당시 조선에서 대국인 청나라를 가서 젊은 김정희는 이제 너무나도 설레는 그런 마음으로 갔겠죠. 왜냐하면 공부도 워낙에 열심히 했고 글씨도 잘 썼는데 내가 청나라에 가서 대학자들을 만나볼 거야, 이런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갔고, 실제로 가서 여러 청나라의 학자들을 사귀고 너무 똑똑한 조선 청년이다 이런 칭찬도 듣고 오면서 좋은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와서도 과거도 보고 벼슬도 하고 잘 나가다가, 김정희가 살았던 19세기 전반은 세도 정치가 굉장히 심했던 때였죠. 그래서 김정희도 역시 그 물살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다면 그 다음에는 경랑에 휩쓸리게 되는데, 아버지의 옥사에 김정희도 역시 그거에 엮여서 1840년에 제주도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당시 제주도를 생각해 보면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무사히 건강한 몸으로 도착만 해도 다행인 그런 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유배 생활은 무려 8년간 이어졌는데, 유배를 떠나면서 김정희는 그런 기대도 했을 것 같아요. 친구들 여전히 좋은 자리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정치적인 운이 좀 나빠서 유배를 갔지만 나는 금방 돌아올 수 있겠지 이런 기대를 했을 것도 같은데, 안타깝게도 본인의 기대와는 달리 김정희의 제주 유배 생활은 무려 8년간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안도는 바로 그 유배 생활 한가운데에서 그려지게 되는 작품이죠. 이 그림을 그리고도 김정희의 유배 생활은 거의 4년을 더 이어지게 되는데요. 총 8년이라는 세월을 아주 먼 바다 바뀐 제주도에서 보냈다면 김정희가 다시 서울로 돌아올 수 있을까? 돌아오더라도 그가 정치적으로 재개할 수 있을까?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었겠죠. 실제로 김정희는 제주 유배 생활을 보내고 서울로 돌아온 후에 북청으로 2년간 더 유배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정치적인 생명은 이제 완전히 끝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안도를 한번 그럼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세안도 그림을 쭉 보시면 예전에 보았던 몽유도원도 생각나실 텐데, 몽유도원도 그림도 그림 자체는 길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그 뒤로 엄청난 재찬이 이어지면서 무려 20m의 그림이 되었던 것처럼 세안도 역시 그림 부분은 길지 않아요. 이렇게 요만큼 짧은데 그 뒤로 전체적인 수많은 글들이 이어져서 14m 정도에 이르는 대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김정희 본인이 그렸던 그 부분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림 부분하고 그림 바로 뒤에 이어지는 발문이에요. 이 발문에 이 그림을 그린 이제 배경이 설명이 되거든요. 그 내용을 간략히 보자면, 자신의 제자인 우선 이상적이라는 사람에게 그려준 그림이다 라고 쓰고 있고, 왜 그려줬냐면 제목이 세안도인데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나무와 잣나무는 날이 아직 추워진 다음에야 그 시들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봄날에 꽃이 피고 햇볕이 짱짱하고 좋을 때는 누구나 다 좋죠. 그러나 날이 추워질 때는 그렇게 자신의 아름다움, 자신의 본성을 지키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무와 잣나무의 절개를 상황이 안 좋을 때
세상이 힘들 때, 너무나 추워졌을 때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의 본성도 그렇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상적이 주로 역관으로 청나라에 가면 굉장히 귀중한 서적들을 많이 가져오거든요. 그걸 당시에 뭐 서울의 권세가들한테 보내줘도 충분히 뭐 환영받을 만한 책이었겠지만 그걸 굳이 먼 바다 밖에서 유배 생활하고 있는 스승에게 보내준단 말이죠. 추사는 그게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너는 세상에 이익을 줬지 않는구나. 여전히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고마운 마음에 세안도 그림을 제자인 이상적에게 그려주고 그 이야기를 이렇게 발문에 담은 거죠. 굉장히 감동적인 대목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림을 한번 살펴보시면 아 그래서 이 그림이 이렇게 소나무, 잣나무가 쓸쓸하게 등장한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림 가운데에는 집이라고 하기에도 조금 애매한 아주 소박한 집이 한 채 보이고 양편으로 소나무 한 그루, 잣나무 세 그루가 조촐하게 있는 그게 그림의 전부죠. 그런데 이 그림이 왜 그렇게 유명하냐. 그림 그림 필치를 보면 추사 같은 경우에는 물기가 많은 먹을 쓰는 걸 굉장히 꺼려했어요. 그래서 원래 그림은 문인화의 정수라면 원말 사대가가 그리던 것처럼 먹을 좀 가슬가슬하게 쓰면서 그러니까 갈피를 주로 즐기는 그런 그림을 최고로 쳤거든요. 그래서 자신도 그걸 흉내내서 그린 거죠. 그래서 문인화의 정신이 좀 물씬 나는 그런 그림을 그려냄으로써 소나무와 잣나무의 절개를 돋보이게 하는 이런 작품을 그려냈는데 그림만으로 보아도 추사가 글씨를 잘 썼기 때문에 그 글씨를 쓰는 먹의 힘이, 붓의 힘이 그림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림보다도 어떻게 보면 좀 더 멋있는 건 저는 그림 바로 뒤에 이어붙인 발문에 추사의 그 아름다운 글씨인 것 같아요. 그게 조화가 이루어짐으로써 그림만도 글씨만도 아닌 그 전체가 하나의 세안도라는 작품으로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그림을 보고 또 이제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그림과 글씨 발문 사이에 보면 인장이 총 네 가지가 나옵니다. 정희라는 인장, 그러니까 김정희의 이름이죠. 그 다음 완당이라는 인장이 나오는데 완당도 김정희의 호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인장이 추사. 역시 추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정희의 호죠. 그래서 김정희는 이렇게 호가 무려 200개를 넘게 썼다 그러든가 그럴 정도로 호가 많은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그림에 이렇게 많은 인장을 찍는 그런 유행을 끌어온 사람이고 마지막으로 보이는 인장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좀 큼직하게 그림 아래쪽에 쿵 찍혀 있는 건데 그게 바로 장무상망 오래도록 서로 잊지 말자라는 인장을 딱 찍었단 말이죠. 이상적에게 이 그림을 주면서 이렇게 오래도록 서로 잊지 말자라는 마음을 새긴 것만 같아서 정말 또 굉장히 아름다운 대목이고 그래서 옛 그림에서 그림과 글씨와 함께 이렇게 인장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그런 게 또 문인화의 한 경지라고 할 수 있는데 김정희 자신이 그런 거를 추구하기도 했고 자신의 작품에서도 잘 구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이 이렇게 감동적인 글과 함께 그림을 선물 받았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너무나 감동을 했겠죠.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하면서 김정희 옛날에 청나라 학자들하고도 교유하고 그랬잖아요. 또 소식도 궁금해했고 제가 선생님의 그림을 청나라로 가지고 가서 이거를 한번 그림을 보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그림이 그려진 건 겨울은 아니거든요. 여름 정도에 그려졌을 거를 추정이 되는데 이 그림을 44년 겨울에 이상적이 청나라 연행길에 따라가면서 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 청나라 학자들 10여 명에게 그림을 보여주고 우리 추사 선생님께서 지금 제주도에서 유배 중이십니다. 그런데 여차여차해서 저한테 이 그림을 그려줬어요 라는 사연을 얘기해줘요. 이상적하고도 사이가 굉장히 청나라 학자들이 좋았던 이유는 뭐냐면 이상적은 역관이긴 하지만 당대를 대표하는 시인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시로 교류를 했던 그런 사이였기 때문에 그림을 보고 이상적과 추사의 사제지 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칭송도 하고 또 추사를 염려하기도 하고 이런 글을 쫙 이어주게 되죠. 그래서 그 글이 바로 지금 현재 세안도 뒤쪽에 쭉 표고가 되어서 무려 이제 14m에 이르는 그런 긴 그림이 된 것이죠. 그런데 학자들 중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마 김정희가 이 그림을 이상적에게 그려줄 때 이상적이 청나라로 간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청나라에 가서 다른 학자들에게 보여지게 될 것을 예견했을 것이다 또는 기대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려줬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문인화의 특성이 잘 나타내는 이런 필법으로 자신의 처지가
이렇게 곤궁황에 빠져 있다는 그런 거를 얘 친구들에게 좀 알리고 싶어서 그린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학자도 있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이것도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그림 속에 있는 추위를 견디고 있는 소나무와 잣나무는 누구일까? 언뜻 생각하기에는 제자에게 시류를 줬지 않고 나를 생각해주는 너의 마음이 소나무와 잣나무와 같다라고 말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 소나무와 잣나무는 사실 추운 제주에서 혹독한 시절을 견디고 있는 추사 자신의 모습은 아닐까? 자화상과 같은 그림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쓸쓸함이 마냥 가볍게 흘러가 버리는 좀 눈물겨운 쓸쓸함이라기보다는 좀 꼿꼿한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뭐 제주의 강한 바람도 나는 꺾을 수는 없어 라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그림이죠. 소나무와 잣나무를 누구로 볼 수 있느냐는 뭐 사람에 따라서 해석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소나무와 잣나무는 굉장히 궁합이 좋은 그런 소재잖아요. 송모 백렬 그런 것처럼 앞에 나온 뭐 우리 서로 잊지 말자라는 그인장, 장무상망 그것과 연결을 해본다면 이 소나무와 잣나무의 관계를 사제지간에 좀 사이좋은 그런 모습으로 또 해석을 해도 그 또한 또 하나의 재미있는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세안도는 그림도 흥미롭지만 소장 내력은 더 흥미로워요. 처음에는 이상적이 이제 가지고 있다가 이상적의 제자 집안으로 넘어갔다가 여차여차한 경로를 거쳐서 20세기 초반에는 일본인의 소장품이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후지치카라고 당대 최고의 추사 권위자였어요. 그러니까 일본인 학자인데 이 사람이 수많은 추사의 이제 자료를 쫙 모아서 정말 많은 연구를 했던 분인데 이 세안도가 그의 손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1944년 이제 우리로서는 독립이 임박했을 때고 일본으로서는 전쟁이 이제 패망의 끝 무렵에 몰렸을 때 이분이 그 모든 자료를 가지고 동경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때 누가 쫓아가냐면 그 소장 손재영 선생이라고 유명한 서예가인데 그분이 동경의 그 후지치카 선생님을 찾아가는 거죠. 세안도로 돌려달라고 몇 달을 매일같이 방문해서 좀 달라고 사정을 한 거겠죠. 거기에 결국 마음이 흔들려서 후지츠카가 이 세안도를 손재영에게 넘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일본 그 동경에 이제 막 폭격 떨어지고 하면서 후지츠카 선생 집도 그걸 피하지 못했거든요. 그때 만약에 세안도가 거기 있었으면 같이 불타버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무사히 세안도가 국내로 돌아왔고 그래서 손재영 선생은 그 세안도를 가지고 몇 년 있다가 뭐 정인보, 이시영, 오세창 독립운동하신 분들이잖아. 이분들한테 이제 보여주고 발문을 받게 돼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발문 역시 우리가 지금 보는 세안도에 그 청나라 학자들 10여 명의 제형 뒤에 나란히 이렇게 표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이 작품은 그 뒤에 다시 순창근 집안에서 소장을 하고 있다가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을 해서 우리가 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국보로 몹시도 유명했던 세안도라는 작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이 얘기들을 다 듣고 보니까 아, 세안도는 과연 국보가 될 만한 작품인지 뭐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닌지 각각 판단이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세안도가 그림으로서도 훌륭하지만 그 뒤에 있었던 김정의 글씨 때문에 정말 더 값어치가 있는 작품이 아닌가 싶고 그걸 또 넘어서서 정말 이 작품의 가치는 우리가 당시에 조선 후기에 청나라 학자들과의 어떤 교육 관계를 보여주고 아름다움 한 점의 그림을 가지고 배경을 생각하고 서로 시를 주고받고 또 시대를 뛰어넘어서 우리 20세기에까지 또 다른 분들의 발문까지 이어지게 됐잖아요. 그런 총체적인 문화 현상에 대한 대접으로 이 작품이 국보로 지정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같이 이렇게 박물관 다니시는 그런 팀장인데 그런 분들 생각도 각각 달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서로 좋은 이야기 나누는 재미있는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